201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해끝 마지막을 예수님의 성탄으로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 공현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과 공현 축일이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성탄 판공 성사를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용기를 내보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우분들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열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과 연말인 요즘에 교우분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세요. 오늘 눈이 좀 와서 좀 비어 보이는 듯 하지만 저는 반도 안 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 연말 연시, 성탄 때 해서 이 연초, 요때 정도만 1년 내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 연시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은 성탄의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의 마지막을 예수 성탄의 기쁨과 새로움으로 마치고 시작하는 우리는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 주님 공현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판공, 대림 판공 문제지를 어제 채점을 했는데, 주님 공헌 대축일도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그 부호를 그냥 니은 이렇게 적으면 맞는 건데 그걸 굳이 주님 공현 대축일 풀어서 쓰다가 주님 공헌 대축일로 적으셨는데 공현이죠. 주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날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이 주님 공현 대축일은 말한 대로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동방교회에서는 이날을 사실은 성탄 대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는 그 빛은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끄는 주님 공현 대축일로서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처음에 그 빛으로 등장하지만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기 위한 그런 빛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과 주님 공연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 박사를 구원회로 이끈 별처럼 우리는 성탄이란 그 빛을 통해서 한 해를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이 연말과 연시에 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는 그분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금을 사다가 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얘기를 조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금을 싸게 사서 묵혀놓고 있다가 높게 팔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을 드릴까요? 주님께? 어떤 남자가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텍스트를 딱 보내면서 여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뭔지 알아맞혀봐. 잠시 아내로부터 텍스트가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걸 딱 받는 순간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남편은 바로 그 부인에게 이렇게 텍스트를 다시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이끔.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 어땠을까요? 실제 돈을 주고,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아내는 뭐그 문자를 받고 흐뭇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성탄을 이번에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또 특히 유난히 성탄 카드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많이 제가 또 카드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매해 성탄 카드 받는 그런 그 카드 중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오늘 축의를 보내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는 금딱지 같은 그런 카드입니다.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보석이 가득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임금님 셋이 낙타에서 내려서 시종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바치는 그런 성탄카드의 모습이 꼭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제가 받는 성탄카드 중에서 꼭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그림에 그 모습이 얼마나 좀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꾸며놓은 이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리셨던 그림은 원래 글자 그대로 또 상상해보면 정말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그 어느 공간도 아니라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초라하고 소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유라든가 혹은 그 동방박사가 휙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대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리고 했었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워놓고 아직 어떻게 보면 피덩이 같은 그런 아기 예수님 기저귀를 널고 빨아 널어놓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사들이 자기네 눈으로 본 유다인의 왕 처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생각,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도 안 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다 못해 발타살 박사는 손에 끼고 있던 석돈짜리 황금 반지를 빼놓아서 살림에 좀 보태 쓰라고 내놓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멜키올 박사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향양을 내주면서 그거라도 걸어놓으면 마구간의 냄새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내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스팔은 탱자만한 몰약병을 아기 엄마에게 건네주면서 이 고약을 아기 몸에 바르면 부스럼 딱지가 가라앉을 거라고 일러주기 위해서 내준 것이 우리가 좀 미화시키고 이렇게 복음서에 그려놓은 그 동방박사의 선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에서 거대하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왕으로서 방문해서 드린 선물치고는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세 가지 선물이 예수님과 성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삶, 그러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그 삶을 고스란히 담아서
나아오는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선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방금, 조금, 이금이라는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아내처럼 주님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작은 정성과 마음과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지금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황금과 현금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나의 미소나 웃음이든지 아마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성탄과 공연의 빛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1년 중 가장 기쁘고 또 가장 벅차고 가장 희망차고 가장 의욕적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탄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은 메이리 크리스마스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기를, 성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다음에 박사들은 헤로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옛 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 기쁨과 평화의 새 생활을 살도록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 생활로,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힘차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두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구원 신비인 별빛을 따라서 어떠한 방해와 난관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꿋꿋이 걸어 나가시기를 저도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